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감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서울시청이었습니다. 자, 전반 2분 만에 좋은 기회인데요. 오른발로 올려줬으면 멋쩍 해다! 안쪽으로 오 득점이 인정이 됐나요? 아 골망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. 조시 나희 손 FC 미미는데 다시 보이시죠. 마지막 나희의 헤더. 아 그대로 골망 안쪽에 그냥 집어넣었네요. 초후와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는 수원 FC 위민에게 방금 전과 같은 실수는 굉장히 맛있는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요. 아 여기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전은하 강일림 선수와 1대1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게 문미라 선수와 라인을 맞추면서 문미라 선수도 시즌 득점을 더했습니다. 이 시즌 5호는 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자 이번에도 오른쪽 넓게 벌렸습니다. 강채림의 측면 공간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더! 골! 벼락같이 몰아치는 수원 FC 위민! 전반전 그만둘 생각이 없는 수원 FC 위민 막강한 공격력입니다. 아 정말 뭐 공격 전개 과정이 이렇게 매끄러웠던 수원 FC 위민이었는데요.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척 하다가 오른쪽 강채림 선수 공간이 나 있으니까 바로 넣어줬고요. 정확한 크로스 전은하 선수의 헤더도 기가 막혔습니다. 나희 선수의 영입 효과 사실 작년에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날개를 달았습니다. 안쪽으로 아 이번에도 빨라요. 강채림 이게 만드는가요. 4대0을 만드는 수원 FC 위민입니다. 가운데서부터 연계 플레이가 일단 됐었고 여기서 백도의 선수가 먼저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했었는데 강채림 선수가 순간적인 스퍼트를 통해서 공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아 이 미소. 전반전에 일단 코너킥을 통해서 여러 번 공격 기회를 가져가 보고 있는 서울시청인데요. 왼발 감아줍니다. 가운데 천안을 펀치 넘어졌습니다. 경기 그대로 진행되는데요. 왼발 골! 결국엔 백도의 중거리 한 방이 꽂힙니다. 백도의 선수의 득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. 4라운드 이후에 터진 득점입니다. 펀칭 아 이미 그러니까 몸이 공쪽으로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. 그 중에 8번이 교체였으니까 꽤나 많은 경기를 선발로 또 소화를 했었던 박세라 선수였거든요. 자 오른발 반대편 한채린 쭉 들어갔어! 한채린의 득점 스코어 4대2! 이제 이 경기는 아무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높아지면서 아, 이 오랜 기간의 무승 굴레를 끊어냈었던 게 바로 이 장유빈 선수의 헤더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크로스였거든요. 전반 또 뒷부분에서는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공격의 위치를 바꿨습니다. 이번에는 연결이 됩니다. 나희의 왼쪽 돌파 능력이 있는 나희인데요. 나희 문미라 터치 문미라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문미라. 여기서 전은하의 이 패스가 아, 연결이 됐어요. 사실 그대로 좀 잘못 맞아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희 선수가 정말 달라진 점이죠. 네. 세 골차이긴 합니다만 수적인 열세는 언제든지 변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 장유빈 따라보는 서울시청입니다. 아 의외의 상황이 나옵니다. 야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. 광민영입니다. 유영아가 나갔고 오른발 크로스. 자 유영아 선수로 박희영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. 자 광민영 끊었어요. 광민영 오른발 헤더. 자 서울시청이 이 경기를 네 골차의 리드를 한 골차까지 따라잡습니다. 야 상대방 지역에 많은 숫자를 투자했었던 서울시청 한채린의 마무리 오늘 한채린의 멀티득점. 앞으로
돌아섰습니다. 정민영 두 선수를 보내면서 오른쪽까지 연결 광민영에게 왔습니다. 광민영 연결해줬어요. 강태경 쪽 온사이드 강태경 경기 동점 이 경기가 동점이랍니다. 스코어 5대5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온사이드가 선언됐고 강태경의 왼발은 정답을 찾았습니다. 오랜 침묵 2라운드 이후에 17라운드 15경기 만에 강태경의 왼발이 서울시청의 다섯 번째 득점이 그리고 서울시청의 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전은아 연결됐어요. 박스 안쪽 나희 꺾어집니다. 대전 골! 골! 강채림의 강림의 수원FC 외면 다시 이들을 가져다줍니다. 6대5 아직 이 경기는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전은아 나희 그리고 강채림 문나강전은 영원합니다.